일은 힘들지만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건강해졌다는 아저씨. 대목 장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요것은 이제 3짝은 요거 해놓은 것은 명절 때 쓸 거고, 요 2짝은 내일, 내일 장날. 내일 손님들 많이 오셔야 될 텐데. 내일 많이 올 거예요. 대체로 보기도 금요일 날은 많이 와요. 금요일 날은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5일장이 서지 않는 날엔 전체 가게의 30-40%만 문을 여는데요. 늘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풍부하다. 이야,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그러니까요. 가격은 3,500원. 여기 장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맛있게 음식 먹으러 왔어요. 맛이 너무 좋고요. 양도 너무 많고, 또 홍합도 너무 많고, 아 정말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하루가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방장이자 사장님 복장이 특이합니다. 처음 오는 손님들은요, 사장님 복장 보고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요. 아, 좋아라 그래요. 아, 저분 참 멋있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아, 이 꽃을 우리 상인들이 그 보고는 하나 이걸 하나 더 달아봐라. 그래서 달아도 많이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더 멋있다 그러고. 또 우스운가 봐요, 여기 꺾고 있으면. 1,000원짜리 두어장이면 즐거워지는 이곳. 음식을 먹고 나면 손님들이 알아서 치웁니다. 여기 시장은 가게세가 거의 없어요. 손님들한테 다 그걸 돌려줘야지. 밖에는 막 가게세가 비싸보니까 아무래도 욕심을 부리고 하지만 여기는 욕심 부릴 게 없어요. 손님들하고 다 셀프고 다 갖다 잣 있으면 또 그릇도 갖다 주시고 다 그렇게 그 손님들이 다 알고 그래 해주세요. 한가한 평일이지만 꼭 문을 열어두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어? 나를 찍으면 딩가? 머리가 눌러있는 거야? 서울 사람들이 보면 그래. 큰일 나. 그래, 짜증 찍는다. 우리 또 팬들이 또 많이 오면 그래. 난리 난다. 아, 이거 이것이 여름 딱딱딱 떠드는 건지 여름에는 나가 이렇게 이렇게 붉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안마한 거야, 안마. 이렇게 골라. 태수가 네가 깎아라. 오다 가다 들르면 수다도 떨고 간식도 나눠 먹는 동네 사랑방인데요. 자, 자네가 끼고 맛있어. 싸고 실용적인 옷들이 많아 단골 장사가 쏠쏠하답니다. 지는 넌 줄 알았고. KBS